안녕하십니까. 불기 2566년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찰에 비추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세계 불교를 가다. 이제 오늘은 라오스 불교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대 세계 불교를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의 이제 상자부 중심의 불교를 집중제 소개해왔습니다. 인도의 그 원형 불교, 오리지널 타입 오브 부디즘, 원형 불교를 이제 계승한 상자부의 3대 종가라고 하면은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죠. 태국, 타일랜드, 타이라고도 하고 시암이라고도 하고 또 스리랑카, 실론이라고도 하죠. 이제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들 3대 종가 다음을 이제 꼽으라면은 캄보디아 앤 라오스가 되겠죠. 사실 라오스 불교는 태국 불교와 뭐 대동소이하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라오스 불교가 태국 불교보다는 더 역사가 사실 오래되었다고 해야 하겠지만은 뭐 라오스 영토에는 이제 일찍이 불교가 전파되었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라오스 족의 불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라오스라는 범위로 이제 좁혀본다면 라오스 불교사는 뭐 한 500년 정도? 태국이 한 800년 정도 되겠죠. 스리랑카가 한 2300년. 이제 라오족은 라오스와 타이에 분포해 있으며 태국 안에는 이산 지역에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라오족은 타이족의 일파로서 6세기 무렵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 도달했고 중국 남부에서 11세기에 태국 북부 빠야오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빠야오를 뒤로 하고 메콩강 동부 라오스에 이주한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현재의 라오족이라는 이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이족과는 뭐 4천 정도가 된다고 보고 언어도 비슷합니다. 이제 라오스 불교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불교는 라오스 종교에서 제1의 위치에 있습니다. 인도의 원형 불교라고 알려진 상자부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죠. 따라서 라오스 문화도 상자부 불교가 그 밑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에는 아직도 정령주의와 조상 숭배 사상이 이제 강하게 깔려 있지만 불교와 대세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65%가 불교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와 이런 전통 그 민속 토속 신앙이 이제 수합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라오스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매우 순수하고 때가 묻지 이제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일당제 사회주의 성향의 나라는 것을 이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치적인 나라입니다. 라오스의 국가 공식 명칭은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800만 정도 되고 북서쪽에는 미얀마와 중화인민공화국, 동쪽에는 베트남, 남쪽은 캄보디아, 서쪽은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수도는 비엔티안이고 사람들은 이제 북부에 위치한 루앙프라방을 주로 이제 많이 가지요, 관광을. 라오스의 역사는 14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존재하고 그 이후 이제 세계 왕국으로 나뉜 란상 왕국으로 이것을 놀아가는데 1893년 비엔티안 왕국, 루앙프라방 왕국, 참파삭 왕국이 프랑스의 이제 보호국이 되면서 연합되었습니다.
1945년 3월 일본군의 점령 이후 잠시 이제 독립을 했으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프랑스의 통치를 받다가 1946년 프랑스가 루앙 프라방 왕의 통치하에 통일된 라오스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1949년 헌법이 공포되고 프랑스 연방 안에서 제한된 자치국가로 존재하다가 1950년 초부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통해 이제 실질적인 독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좌파인 빠떼뜨라오의 군대가 북베트남과 연합해가지고 라오스 정부군과 내전을 벌였고 1975년 정권을 잡자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 인민 민주공화국을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을 했죠. 뭐 역사와 정치는 이러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철저하게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불교도이고 상자부 불교권은 이제 중심 국가이죠. 라오스는 역사적으로 불교를 신봉해 왔고 이웃 나라인 타이 캄보디아와의 그 관련 속에서 종교적 영향을 받아오면서 이제 발전해온 나라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현대 와서는 1975년 공산화 이후 다소 불교가 그 침체한 데 되었습니다만은 1991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옛날의 불교 교세를 다시 그 회복하고 현재는 불교가 주류 종교입니다. 남방 상자부 불교가 60%, 애니미즘, 정령주의라고 그러지. 그 외의 종교가 40%. 불교와 애니미즘이 혼합되어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몽족이라고 해요. 몽족. 유교를 믿죠, 이분들은. 그 외 라오스 남부에서는 이제 기독교도 소수가 있고 무슬림도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은 존재합니다. 라오스 불교는 8세기 몬족, 몽족이 아니고 몬 승려에 의해서 드바라와티 왕국에서 불교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오스는 한때 크메르 왕코르와 타이의 숙고따이 지배를 받고 나서 빠눔 왕자가 캄보디아에서 인질로부터 풀려나서 란쌍 왕국을 세웠습니다. 란쌍은 100만 마리 코끼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 캄보디아 왕실에서 고승을 초청하여 불교를 국교로 삼고 불교를 적극 보호 육성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몬족에 의해서 건국되었던 드바라와티 왕국은 이제 불교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남방 상자부 이제 미얀마 태국 뭐 캄보디아 라오스 그 상자부 불교는 11세기 스리랑카에서 이제 전해진 상자부 전통의 이제 불교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남인도에서 이제 전해왔죠. 남인도에서. 그래서 특히나 이 드바라와티의 그 불교는 이제 남인도에서 전해진 불교였죠. 뭐 상자부도 들어오고 마야나도 들어오고 바즈라야나도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일찍이 상자부 불교를 남인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태국 영토에 거의 흡수되어 말았습니다. 몬족이란 게. 지금은 내륙국가가 되어버렸지만 중세 이전 라오스는 중국 남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과 겹치는 영토에 있었고 현재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 갇힌 내륙국가로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약소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한때 중국 남부 남조 왕국에서 밀교가 전승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불교가 북쪽으로 가는 전해지는 북방 불교는 노던 부디즘은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또 타클라마칸 서역을 경유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불교가 그 중국 남조 남쪽으로 또 이제 전해져가지고 밀교도 그렇게 또 전승이 됐거든요. 물론 뭐 6, 7세기 이후에는 인도에서 후기 대승 불교, 밀교가 이제 티베트로 바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조는 당나라 때 그 티베트 버마족이 지금은 윈난 지방에 세운 왕국이죠. 남조는 티베트, 원래 티베트 버마족은 갔습니다, 뿌리가.
조란 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수찬성 서부에서 윈난성의 운남성이죠. 그러니까 걸치는 지역에는 몽수, 월석, 뭐 시랑, 등섬, 난궁, 몽사 등의 육조국이 세력을 이제 다투고 있었는데 그중 몽사조가 가장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남조라고 이제 불렀죠. 당나라 청관 연간에는 남조가 대몽국이라고 이제 칭하고 당나라에 이제 조공을 하였습니다. 그 후 대몽은 당과 결속하여 세록을 확장해서 8세기 중엽 다른 5조국을 평합하여 6조 통일에 성공한 후 대리에 이제 도발했고 대리라고 있죠. 다리, 다리. 유명한 관광 지역지가 되었죠. 지금은. 이 지방의 세력을 이제 신장에 오던 티베트 세력을 격퇴시켰습니다. 902년 한인 정매사의 찬탈로 이제 멸망하였죠. 라오스 불교사를 리서치 하다 보면 11세기에서 12세기에는 중국의 대승불교가 또 상자부를 대체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의 상자부가 정치한 것은 이제 라오스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15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15세기. 그 전에는 상자부하고 대승, 또 바지라야나가 그냥 막 또 힌두 이 섞였습니다. 그러므로 라오스의 상자부 불교 역사는 15세기부터이니까 한 500년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스의 공식 역사가 루앙 프라방의 판음 왕의 즉위년인 1353년을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앙수아라고 불렀고요. 11세기 때부터 타이식 이름으로 시암통이라고 불렀습니다. 1353년에 란상왕국의 초대 왕이 도부로 삼은 이래 1556년까지 란상왕국의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왕조의 정신적 상징으로 1975년 파테트라오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여기 이제 왕궁이 있었죠. 그래서 라오스 불교는 뭐 지금 이제 가서 보면은 뭐 태국 불교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라오스 비구들은 태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제 라오스 비구들 뭐 형제처럼 사촌처럼 대하거든요. 이제 제가 라오스를 한 너댓 번 가봤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이제 2014년 뭐 2015년 이제 처음에 ABCP라고 아시아 불교 평화회의 아시안 부디스트 컨퍼런스 포 피스라고 이제 몽고의 그 본부가 있는 ABCP 회의 참석자 이제 두 번 정도 갔는데 그때만 해도 당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당에서 관제 불교 아시아 불교 평화회의는 1907년대 몽골에서 공산사회주의권 불교국가들이 만든 국제불교단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몽골과 수교함에 따라서 몽골에서 아시아 불교 평화회의가 개최될 때 이제 제가 한국 대표로 참석해서 지금까지 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라오스에 가게 되었는데 두 번 다 비앙티안에서 이제 열렸고 최근엔 비앙티안과 루앙 프라방을 이제 다녀왔는데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불교가 여기저기서 이제 보였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때는 뭐 좀 조세가 약했는데 나중에 갈 때는 불교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일찍이 유럽에 유학 갔을 때 한동안 라오스 그 사원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 왕실의 왕사로 계셨던 이거는 이제 프랑스 파리 얘긴데 영국 런던으로 가기 전에 마타완 선사 문화에서 입바사나를 제가 수련한 적이 있습니다. 선사는 그 마타완 선사는 국적은 태국이지만 태국 북부 치앙마이 쪽에서 이제 오신 분으로 라오스 왕실과 그 깊 큰 인연이 있던 분입니다. 인연이란 참 돌고 도는 것이어서 언제 이렇게
서로 얽혀서 연관될지 모르는 것이 뭐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라오스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다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철학 교리적으로는 다소 좀 뭐 차원이 낮다기보다는 뭐 초기 불교, 원시 불교, 근본 불교라고 이제 하더라도 승가 공동체로서의 율장의 철저한 정통성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율장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 돼야만이 승가 공동체가 존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다 지금 승가 공동체는 사실 무너졌거든. 말하자면 한 그 사원에서 같이 이렇게 어? 생활하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뭐 스리랑카 이런 데는 그게 살아있거든요. 사실 서로 이제 대립 반복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 협력하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 남방불교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후진적이라고 해서 불교마저 뒤떨어졌다고 어떤 선입견을 간다면 이런 태도는 불자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와 이념이란 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공존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드물다고 이제 봅니다. 라오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인도 차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내륙에 갇혀 있는 나라로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어 우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라오스 가보면. 라오스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이제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라오스 내에서 움직이기도 매우 불편한 편이고, 교통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오스 인구는 800만인데 몇 개의 민족으로 이제 구성된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 라오스족이 55%, 끄무족이 11%, 이 종족은 중국 56개 이제 소수민족 외에 속하는 중국 미식별 민족입니다. 끄무족. 또 중국 남부 묘족 계통 흐몽족이 또 8%고, 그 밖에 여러 민족으로 다양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오스족이 반수 이상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라오스 쪽은 중국 남부 운남성에서 남아온 민족으로서 태국, 특히 태국 북동부와 연관이 있고, 뭐 언어적으로도 태국과 가깝습니다. 라오스 역사상에 등장한 첫 나라는 이제 란쌍 왕국, 아까 얘기했죠. 란쌍 왕국은 1354년에서부터 1707년 14세기 중반에 현재 라오스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이제 생겨난 왕국입니다. 란쌍 왕국 이후의 역사는 이제 뭐 차회에서 제가 다음 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라오스의 현대사와 불교 관계를 조금 뭐 간략하게 부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물러간 다음 1975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이 들었을 때까지 라오 이사라, 자유 라오스란 말이죠. 운동과 내전이 이제 교차하면서 입헌 군주국인 라오스 왕국이 1947년부터 1975년까지 한 30년간 이제 존속하는데, 1947년부터 53년까지는 이제 프랑스 보국이라는 명분을 이제 유지했고, 이 기간 동안 라오스는 이제 파텔라오 주의자들의 활동에 의한 내전을 겪으면서 1975년 12월까지 존속하다가 라오스 군주국의 마지막 왕인 시사방 왓다나 왕은 파텟라오에게 이제 항복하고 말았죠. 항복. 좌파에게 이제 항복한 겁니다. 이후 공산 정권은 수파노붕 왕자를 명목상의 이제 대통령으로 세우고 1991년까지 이제 대통령직에 일단 이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라오스는 중국 그 남부에서 이제 이동한 민족이고, 또 태국하고는 뭐 사촌 정도, 또 불교도 태국 불교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라오스 불교는 뭐 한 5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오스 불교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